예, 상담은 유명 의사가 하고 실제 수술은 엉뚱한 의사가 하는 걸 두고 유령 수술이라고 하죠. 환자 동의 없이 이렇게 한다면 명백히 사기라고 할수 있겠는데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. 한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 성형외과에서 턱 수술을 받은 이 여성은 수술 중 신경을 다쳐 안면마비가 생겼습니다. 상담했던 병원장이 아닌 다른 의사가 수술하다 의료사고를 낸 겁니다. 정말 죽고 싶었어요. 저랑 상담했던 대표원장이 아니고 정말 엉뚱한 의사가 와가지고 사람 턱을 다 잘라버려가지고 저는 죽음밖에 생각 안 했어요. 환자 유치를 위해 유명 의사가 상담만 한뒤 실제 수술은 다른 의사에게 맡기는 사례는 대한성형외과 의사회 추산 한 해에 무려 만 건이 넘습니다. 환자분을 상담한 의사랑 수술한 의사가 달라지게 되면은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수술이 되기 때문에 환자분께서 정확히 원하는 바가 수술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술 표준 약관을 개정했습니다. 우선 병원은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의사의 이름과 전공을 동의서에 기재해 환자에게 알려야 합니다. 또 의사를 바꿀 땐 사유를 설명하고 반드시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. 수술 동의서를 사본을 교부를 반드시 받아서 보관하는 게 필요합니다.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사본이 없으면 법적으로 다투기가 힘듭니다. 또 수술 도중 불가피하게 집도의가 바뀌거나 수술 범위가 추가될 땐 사후에라도 환자에게 이유를 설명하도록 했습니다. SBS 한세연입니다.